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체크메이트라고 합니다. 눈깔 3개 실황 플레이. 아마도 이번 파트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첫번 파트에서 말이죠. 일단 이 눈깔 3개 첫번째 엔딩을 맞이했습니다만 아직 남아있는 엔딩이 2개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엔딩을 회수를 한 다음에 이번 이 눈깔 3개 실황은 끝을 낼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2가지 남아있는 엔딩들 중에 한 가지의 엔딩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이 위대한 왕과 싸워서 제가 패배하는 그런 루트로 가게 되면 또 새로운 엔딩을 볼 수 있다고 하기에 일단 그것을 한번 봐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대한 왕이 이제 꽤 강하기 때문에 한 번의 데미지에 꽤 엄청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2000 그리고 이걸 한 두 번 연속으로 쏘자랐던가 그런 식으로 해오기 때문에 아마 죽는 건 금방 죽지 않을까 싶네요. 죽으려고 하면 전격 2000의 데미지 역시 어마어마하다. 다음으로 죽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일반 공격 이모션은 처음 봤던가 이제 실험상에서 뒤쪽에서는 한번 개인적으로 보거나 했습니다만 오케이 전투 불능 이걸로 일단 엔딩 중 하나가 나오는 걸까요? 아! 아무것도 안 뜨고 그냥 스탬롤이 흘러나오네? 저번 파트에선 이제 왕을 죽이고 주인공이 왕의 죽음과 함께 추방을 당하는 그런 식의 엔딩을 봤습니다만 왕에게 죽음을 당했으니까 이건 이대로 그냥 끝이 났다라는 걸까? 뭐 이번 것도 스탬롤이 끝난 뒤에 뒷이야기 같은 게 또 있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보면 뭐 자세히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가 나올까요? 마지막에 이제 저번에 봤던 엔딩에선 왕이 정말 죽으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이 이제 끊기면서까지 주인공을 마지막에 추방을 시켰는데 이번 거에선 어떻게 될까? 어차피 주인공이 죽었으니까 뭐 그걸로 끝인 걸까? Thank you for playing. 황인의 생기를 잃었고 공장 손상을 입었다. 왕께서 공장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곧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눈깔 세계. 아, 그렇구나. 주인공이 이제 이 세계에 대해서 무척이나 큰 증오심을 품고 그렇게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날뛰었습니다만 이 엔딩으로 가버리면 이제 그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걸까요? 주인공 여태까지 어떻게든 이제 힘을 얻어가면서 이 세계를 부숴버리겠다 같은 일념을 가지고 반항을 했지만 결국 그런 것은 헛된 것이었고 결국 우리가 알던 그 잔혹함이 있는 눈깔 세계로 되돌아왔다. 그런 엔딩인 걸까요? 그러면 뭐 다음 엔딩 아마도 이걸로 이 눈깔 세계 엔딩들 중에 꽤 중요한 엔딩이 될까? 중요한 엔딩이자 또 그렇네요. 꽤 행복한 엔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번 파트에선 죽인다 선택해서 가네아님을 이 손으로 죽였습니다만 이번 파트에선 살리도록 합시다. 어래? 에? 살린다 했는데? 아! 원래대로 돌아오나? 아! 에? 자신의 인격에 이제 자기 자신이 조종이라고 할까 이제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휘청거리다가 떨어진 건가? 가니아님 왔습니다. 아! 가니안의 맨 얼굴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이네. 누가? 아, 그 왜 있지 않습니까? 이 일대를 싹 쓸어버렸던 그 귀신. 아, 걔. 어. 가니안이 이제 그 이후로 가면 안 쓰는 건가? 에이요, 잘 지내. 왜 그래? 아, 그 일 때문에? 에? 아, 죽을 것 같아. 매일매일 네가 내 상처들로 온몸이 불타는 것 같다고!
카냐님, 빨리 치료를. 됐어. 진지 빨지 마. 장난이었다고. 상처는 거기다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일단은 67이는 그 이후로부터 좀 되돌아온 걸까? 정신을 붙잡은 걸까? 흠흠. 정말 그때랑은 많이 바뀌었네. 반응도 해지고 표정도 생겼고. 날 죽이려고 했던 그 무감정 사이코 귀신이 이젠 사소한 거라도 떨절매는 순둥이 소심이가 됐다는 게 안 믿긴다니까. 헤헤헤. 아, 난 이성이 돌아온 그날부터 최대한 모든 면에서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 애쓰고 있어. 그렇다고 네가 저지른 죄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거기서 멈춘 것만으로도 된 거야. 너무 많은 이들을 해쳤어. 그래도 네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더라면 넌 그놈처럼, 아니 더 절망적이었을 두도. 화제를 돌려볼까나?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 아, 이런 식의 엔딩이구나. 좀 더 뒷이야기가 그 이후로 좀 더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줬으면 했는데, 뭐 이 뒤에 스텝롤이 끝난 다음에 나올까요? 이거는 그렇죠. 주인공이 이제 제정신을 되찾은 그런 엔딩인 것 같네요. 주인공이 이렇게 또박또박 말하는 것도 처음이죠? 이제 얼굴 그래픽이 나오면서 뭐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그런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볼 수... 야, 아니 이런 걸 보게 된 건 꽤나 참신하기도 했네요. 참신하다고 할까, 꽤 신기하다고 할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의 주인공은 누구랑 말하거나 한 거는 전혀 없었죠? 뭐 이건 이런 것 같다, 뭐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뭐 무언가를 조사하면 자신의 생각을 말하긴 했는데, 누군가랑 대화하는 모습은 처음 나와서. 하... 그러면 주인공은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누군가와 대화를 마음을 놓고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까? 세상은 계속된다. 공장도 계속된다. 하지만 상관없다. 황야에서 살아간다. 지금 나는 자유롭다. 엔딩 1. 죄책감. 하, 이런 느낌이구나. 네, 일단 이것으로 눈깔 3개 모든 엔딩들을 회수를 완료했네요. 하, 그렇네요. 뒷이야기가 좀 더 신경 쓰이는 그런 엔딩들이긴 했는데, 그럼 우선 오마케 보도록 할까요? 사실 엔딩만 보고서는 이제 이 세계의 정체라든가, 왕의 정체라든가, 뭐 가니안의 정체라든가, 그럼 좀 더 이제 알고 싶은 스토리 같은 게 그닥 밝혀지지 않고 끝난 그런 식으로 이제 엔딩이 났습니다만, 그렇네요. 뭐 이 제작자분이 그저 눈만이 가득한 그런 세계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다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진지한 느낌이 아닌 가벼운 느낌으로 이 게임을 만들으셨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보면은 그래도 뭐 그런 뒷이야기가 없다는 거는 이해가 됨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런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퀄리티의 게임을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저로선 그저 동경스럽기만 하네요. 정말 즐겁게 플레이를 했어요. 스토리도 스토리였고, 연출이나 뭐 캐릭터 디자인이나 그런 것도 뭐 엄청나게 멋졌고 저의 취향이었고, 그래서 이런 살짝 아쉬운 느낌으로 끝난 엔딩이 뭐 무척이나 아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만, 네, 일단은 이 게임이 이제 이번 편은 뭐 일단은 주인공이 전체적으로 학살을 일으켰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학살로 진행한 그런 이제 흐름이 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겨울쯤에 이제 이 제작자분이 눈깔 세계의 다른 루트를 또 만들 계획으로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루트에서는 이제 학살을 하지 않고 좀 평화로운 느낌에, 뭐 상대를 죽이지 않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뭐 지금까지는 뭐 딩폴이라든가 세크노스라든가 뭐 초키초키시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다녔지만, 거기 루트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동료로 만들어서 뭐 같이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든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만드신다고 해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스토리가 좀 더 풀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론 거기에 좀더 기대를 해보고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런 거로 눈깔 3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남아있는 이야기가 더 있다곤 합니다만 일단 눈깔 3개 지랑 플레이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 다른 루트의 눈깔 3개가 또 공개가 된다면 그땐 바로 정말 망설임 없이 바로 실황을 이제 찍어서 올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부디 그때가 되면 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로 눈깔 3개 실황 플레이 지금 파트상으론 파트 7인가? 7쯤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만 네 은근히 길어지질 않았나? 네, 이번 실황 시청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즐겁게 봐주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다음 실황 플레이에서 뵙도록 합시다. 아듀.